어수리 얘 뭐 특별히 뭐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줄기의 털이 굉장히 아 줄기 털이 그 요요 요거 네. 아 나 저기 저 렌즈랑 저 저기 저 쿠션 좀 줘 쿠션 렌즈랑 쿠션 지금 11월 달에 방송될 다큐를 촬영을 하러 산속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 약초 겸 산나물인 어수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어수리는 입 모양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입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수리는 정말 초보자들한테 가르쳐 주기가 힘이 드는데 이제 이 줄기를 뜯어서 향을 맡아 보면은 씹어 먹어 보면은 향이나 맛이 아주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약초들은 좀 뜹다든가 쓰다든가 하는데 이 어수리는 단맛이 납니다. 그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어수리를 구분 못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어수리와 비슷한 독초로는 피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피나물은 어수리 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피나물은 줄기를 꺾으면은 액체가 피처럼 빨간 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나물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수리와 향이 또 틀리기 때문에 어수리와 구분 못할 일은 없는데 초보자들은 잎 생긴 모양만 보고 피나물을 어수리라고 한 배낭 뜯어내려오는 걸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수리는 보면 줄기에 뽀얀 솜털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게 특징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촬영 감독님, 파이팅! 11월 달에 방송될 다큐멘터리 컨셉이 잊혀져가는 산나물들, 들나물들 복원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계곡에서 벌깨 덩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꽃마우를 맺고 있는 벌깨 덩굴의 모습이고 이게 벌깨 덩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PD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헷갈려 한 비슷하게 생긴 걸로 요 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단도 나물로 먹고 또 부러지거나 끊어진 걸 이어주는 약초라고 해서 속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벌깨 덩굴이고 입모습이 자세히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입모습이 틀립니다. 엠보싱 화장지처럼 울룩불룩하고 벌깨 덩굴은 벌깨 덩굴은 좀 밋밋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벌깨 덩굴도 향이 굉장히 좋고 들깨 잎을 닮았다고 해서 벌깨 덩굴이라고 하는데 아주 향이 좋고 맛있는 나물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소개하려고 촬영 준비 중인 나물겸 약초는 참반디입니다. 이제 참반디는 이런 비탈이 진 석기가 많은 섭지 주변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데 가까이서 생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잎이 이렇게 다섯 장 정도로 이렇게 한 줄기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이걸 뭐 데쳐서 무쳐 먹어도 되고 생으로 그냥 김치를 담가서 먹어도 되고 아주 맛있는 향이 좋고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제 생으로 쌈을 싸 먹으면은 이 향긋한 향이 하루 종일 입안에 맴돌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옛날에는 동의보감 같은 그런 고의서에 보면은 이뇨제로 활용을 하고 해열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할 때 열을 식히는 그런 효능 약초로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은 이 풀 자체의 성질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한 끼 정도 그냥 비빔밥으로 비벼서 먹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향 좋고 몸에 좋은 약초 나물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많이 먹으면은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한 끼 정도 즐기는 정도로 끝내시길 바라시고 그냥 보통 체질이 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은 이걸 많이 먹어주면은 열이 식어져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땀을 비 오듯이 쏟는 그런 체질인데, 봄철에 이걸 채취해서 김치를 담아놨다가 봄에 여름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이걸 반찬으로 정기적으로 먹어주면은 느낌에 땀이 안 먹었을 때랑 먹었을 때랑 땀 흐르는 양의 차이가 좀 적게 흐른다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참반디를 열심히 촬영 중이십니다. 그렇게 좋다고. 그 수영은 의외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있는 데만 있고. 싱어는 아예 거의 뭐. 그 많은 싱어는 뭐 다 누가 저기 먹었냐고 뭐 그 말도 있지. 싱어는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싱어는 진짜 이제 보기 힘들어. 제대로 안 해. 싱어, 수영. 국립종자원가 종자를 보여가지고 지금은 달의 순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듣고서 차를 만들어도 되고 나물로도 먹고 통통하게 올라오는 새순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풀은 뱀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꽃이 피면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필이 불면은 코브라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뱀이 춤춘다는 뜻으로 뱀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나물로 먹으면은 쓴맛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좀 물에다가 우려내, 쓴맛을 우려내고 무쳐 먹으면은, 봄철에 제법 먹을 만한 식감을 가진 나물입니다. 자, 촬영감독님은 또 땅을 쳐다보고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뭘 찍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는 호라비 꽃대를 찍고 있습니다. 호라비 꽃대는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옥녀 꽃대가 있습니다. 옥녀 꽃대는 생긴 모습은 똑같이 생겼는데, 저렇게 하얀 꽃의 길이가, 옥녀 꽃대는 길고 호라비 꽃대는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라비 꽃대도 꽃대가 하나 올라온 거는 호라비 꽃대, 두 개 이상 올라온 거는 그냥 꽃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향긋한 향과 아삭한 씹는 식감이 아주 좋은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이제 은선초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하는데,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좋고, 넘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서 생긴 타박상에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상처 치료가 빨리 되게 하고, 의혈을 떨어지거나 두드려 맞거나 하면서 뭉친 피를 빨리 삭에서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호라비 꽃대는 주로 보면은 무등가나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양지 쪽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 특이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렌즈를 바꾸어 가면서 열일하고 계시는 촬영 감독님. 이 호라비 꽃대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모습입니다.